메르세데스 벤츠의 메르세데스 미커넥트 MMC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MMC는 차량과 컴퓨터, 태블릿, 스마트폰 등 기기를 연결하여 원격으로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 네트워킹 서비스를 말합니다. MMC 서비스 사용을 위해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MMC 회원 가입 및 이용약관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메르세데스 미를 검색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.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매한 딜러사를 통하여 활성화 작업 이후 차량과 스마트 기기의 연동이 마무리됩니다. MMC 홈 화면에서는 차량의 기본 정보와 잠금 상태, 윈도우, 슬라이딩 선루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사항 메뉴를 선택하여 보다 자세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홈 화면에 배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원격으로 문과 창문을 열고 닫거나 시동을 걸 수도 있어 차키가 없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가 전송되어 사고 발생 시 위치 정보 및 복구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MBUX에서 설정, 시스템, 와이파이 앤 블루투스, 현 차량 위치 전송을 활성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MMC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센터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MMC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활성화 시점부터 3년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.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를 진행하고 서비스 개시를 위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구매를 완료하면 차량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. 연장의 경우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. 서비스 이용 중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 내용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연동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에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차량 인도 시 전달받으신 오너스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